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노, 그 노래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노래 말은 뭘까요? 말은 말, <laughs> 의사소통의 수단이죠. 의사소통의 수단이에요. 나의 생각, 뭐 어떤 의지, 이런 것을 전하는, 주고받는 상호 소통의 수단인데요. 노래는 노래는 음정이 말보다 다양한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지금까지 얘기를 했지만 말이라는 형식을 빌려서 제가 말을 한 거죠. 이게 또 노래의 형식을 빌려 보자면요, 이게 또 노래라고 할수 있어요. 말은 악보화 되지 않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를 계속 사, 사용해 왔잖아요. 언어를 사용하면서 동시에 노래를 하고 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말하는 방법과 노래하는 방법이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음. 우리는 말하는 방법과 노래하는 방법을 항상 다르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말하면서 호흡을 어떻게 해야지 성대를 어떻게 돌리지? 공명은 어떻게 시키지? 이런 걱정 안 하거든요 이 말소리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여기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발성법이라는 학문이 생기 전에는 사람들이 원초적으로 말하고 노래했죠. 하나님이 이렇게 악기에 자동적으로 해놓으신 것에 의지를 해서 말하면서 고민 안 하잖아요. 입만 벌면 나오는 건데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음, 말하는 것과 노래하는 방법이 똑같다. 그걸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노래하는 폐 따로 있고 말하는 폐 따로 있잖아요. 그 말하는 입 따로 있고 노래하는 입 따로 있지 않거든요. 모든 것은 호흡의 작용에 의해서 말하고 노래하고 하거든요. 그 성악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가장 중요하냐면요 이제 호흡을 하는 것도 결국은 음정을 만드는 것도 있지만 소리를 만드는 거 있지만 결국은 가사를 전달하기 위해서예요 어~ 언어학적으로 발성을 설명해 보면요 우리가 자음의 기역, 리은티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지읒 치읓 키 티귿 피읖 이렇게 돼 있잖아요. 14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모음은 아야, 어여, 오유, 우유, 으, 이 이렇게 됐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됐죠. 언어에서 자음은 소리를 말해요. 이거는 모음은 호흡을 말해요. 언어학 책에 되게 어렵게 되어 있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자음은 소리 호, 모음은 호흡이에요 더 정확히 말하면 자음은 소리의 모양 모음은 호흡의 모양이에요 어, 기억이다 그러면 소리 모양이 기억인 거예요 니은이다 그러면 니은의 모양 디귿의 모양 리을의 모양 소리의 모양이 14개라는 거예요 그리고 호흡의 모양은 열 개를 쓴다는 거예요. 우리 한글의 언어에서는 이거를 우리가 부를 때 기억이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니은이라고 해요. 근데 이거를 말하면은 이거 자체만은 우리가 소리를 낸다고 하면 이렇게 돼요. 불어주는 호흡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할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은 기억이라고 하자. 니은은 니은이라고 부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거 하나만 따지고 서는 전달력을 못 갖춰요. 그러니까 가 하면은 기억이라는 모양의 소리를 아 모양의 호흡이 불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 이렇게 되는 거죠. 둘 중에 하나만 없어도 언어 활동이 안 돼요. 기억만 있어도 크, 어, 자음이 없으면 어때요? 아만 있으면. 아도 이거 우리가 아예 요 하잖아요. 아예 이오해도 이게 온전한 모음이 아니에요. 어, 온전한 모음은 예요. <laughs> 근데 이것도 소리화 안 되니까 이것도 모음을 아예 이오로 하자라고 정해놓은 거죠. 예, 그래서 어, 우리 언어가 자음을 뒤에서 불어주는 구조예요. 세상 모든 언어는 영어도 A가 이게 모음이잖아요. 그죠? 근데 A가 앞에 오면 이거는 이응의 역할, 자음의 역할을 해요. 어, 예를 들면, 애플 그러잖아요. 그럼 이게 순수한 모음 역할을 한다고 하면, 뿔, 뿔, 이렇게 돼요. 그죠? 이게 이응의 어떤 그, 이응의 역할을, 자음의 역할을 해주니까 애플이 되는 거예요. 어, 어떤 얘기인지 겠죠 이거랑 똑같아요. 우리 아예 요우랑. 그러니까 러브라고 했을 때, 러브라고 했을 때, 어, 오의, 오의 호 호흡, 오라는 호흡의 모양이 L이라는 소리를 불어주는 거고, 이라고 하는 호흡의 모양이 V를 불어줘서 love가 돼요. 네. 모든 언어의 구조가. 몸이 네. 없어도 안 되고, 자음이 없어도 안 돼요 두개다 있어야 돼요. 그 소리하고 호흡이 두개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 언어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거 그러니까 이 언어 활동을 얼마나 어 얼마나 잘해에 느에 따라서 소리에 굉장한 영향력을 미쳐요. 자, 이 자음은 그 자음 생성하는 위치에 따라서 네 개인가 다섯 개군이 나눠져 있어요. 근데 모든 소리는 이 반사판으로 소리를 보내기 위해서 반사함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요. 이 반사판으로 다 모여요. 우리 기역 니은부터 희응까지 해 볼게요. 큰 소리로 시작.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지읍, 치읍, 키읍, 티읍, 히읍히읍그죠 이게 언어 활동으로 다가가면은 이경구개를다 쳐요. 근데 노래는 어때요? 노래는? 이 자음을 아랫배에다 뚝 떨어뜨려 놓고. 너의 어. 살던 고향을 하고 있어. 어 저는 언어 활동이 안 되는 거죠. 어 노래라고 하는 것은 가사가 있으니까 문학에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학의 어떤 그 뉘앙스를 시어를 전달해 줄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의 음악성을, 음악성을 보여주는 것은 이, 이 시어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본인만의 해석으로 보여주느냐는 거예요그 감성을 보여주는 건데 여기에 다 경고계로 다 부딪혀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발성도 음성학에서 진성하고 가성을 나눌 때 경고계를 치냐 못 치냐로 나눠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언어에서도 자음이 다 이쪽으로 모여들어요. 또, 발성을 서, 설명하면 이쪽으로 와야 공명할 수 있는 공간으로 오기 때문에 단단한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분야만 다를지 결과물은 하나예요. 네. 분야만 다르지 결과물은 하나.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 큰 소리를 내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는 이 자음을 정확하게 발음을 해주는 거예요. 차마 어. 어, 고운, 배가 파, 추, 그 그니까, 발음하기 위한 호흡. 응. 발음을 하기 위한 호흡을 해야 노래가, 노래할 때 정확하고 좋은 소리가 나요. 근데 우리가 노래하기 위한 호흡을 하다 보니까 항상, 저 머, 름, 이렇게 하고 있죠. 경국에 집중이 안 돼요. 어. 숨쉴때 말하기 위한 호흡을 하신다고 생각하면 숨을 이렇게 위쪽으로 뛰어넣질 않아요. 어, 어. 소리는 항상 소리가 항상 위치가 여기에 있어야 돼. 여기가 여기에 딱 가둬놓고 있어야 돼요. 소리를 가둬놓고, 음, 여기에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둬놓지 않으면 이게 소리가 다 빠져나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호흡이 와도 자음을 부러주러 왔는데, 부러질 자음이 없으면 이 호흡도 호흡 자체로 세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입에다가 자음을 가둬놔야 돼요. 참. 그래도 과학적인 원리에 의해서 소리가 다 나가요. 어, 근데 우리는 이 소리를 막 배달하려고 해. 배달. 공간에다가, 자마름! 이렇게 하려고 해요.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언어에서 이미 자음과 모음이 되어 있으니까, 소리하고 불어주는 호흡이, 이 호흡이 작용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게 언어에서 다 해결된 상태예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공간으로 소리를 내보내려고 하는 노력을 안 해도 돼요.